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 입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미리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 입시 과정 중에 인터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막 인터뷰를 통해서 bad answer, 그리고 good answer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이중인격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훅이죠. 내가 메이저를 잘 보여줬느냐, 그리고 이제 나의 리더십, 그리고 나의 퍼스널리티를 보여줬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리더십과 메이저, 이게 중간으로 센터가 돼야 되고, 그 밖에 부분은 나의 성격, 퍼스널리티, 캐릭터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컬러를 입히는 과정인데요. 인터뷰는 굉장히 이 훅을 중심으로 깔끔하고 정돈되게 얘기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인터뷰를 가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학생의 정보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밑에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학생의 정보는 이 학생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희망하고 있고, 또 이제 롱텀 골은 스템셀 리서처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훅에 관한 부분에서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한 리서치, 아니면 그에 관한 활동. 그리고 두 번째 훅은 리더십. 리더십 부분에서 내가 어떠한 리더가 될수 있는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도전 정신, 포기하지 않는 것. Proactive, persistent, curiosity. 이런 캐릭터 부분으로 한번 감싸보도록 할게요. 제가 누누이 이 영상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질문은 항상 Tell me about yourself가 나오죠. 거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설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머리를 써서 깔끔하게 정돈된 내 설명을 해야겠죠? 자, 이런 대답들을 할때 굉장히 클리셰, 단조로운 대답들을 좀 피해야 돼요. 이제 나만의 것들, 이제 나만에 대한 설명을 넣어가면서 나란 사람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테니 여기서 질문을 해달라라는 살짝의 베이스를 까는 질문입니다. 자, 이 학생의 이름, 피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bad answer 들어갑니다. Hi, yeah, so my name is Peter. I live in LA right now. I have two younger sisters, and I applied as biomedical engineering because I want to pursue stem cell research. I volunteer at the LA hospital for a year and conducted research with a professor at UCLA. I won multiple awards through Science Olympiad and Biology and Olympiads. So yeah, that's it. 자,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 몇 가지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피터는 내가 바이오 쪽을 하고 싶고 후에 스템셀을 하고 싶다라고 설명을 해놨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레주메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왜이 전공을 희망하고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조금 더 퍼스널하게 어프로치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두 번째로 톤부터, 근데 이런 부분에서 나만의 캐릭터 또한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바이오를 희망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란 사람의 캐릭터는 이런 거다, 이런 것 또한 넣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자신감. 피터가 so yeah, this is it. 이런 식으로 인트로와 컨클루션이 굉장히 펀치가 부족한 부분이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good answer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Peter. I was born and raised in LA. I attended LA STEM High School and I'm currently the president of my senior class. I am interested in majoring in biomedical engineering because I want to pursue stem cell research in the future. My passion developed through engaging a variety of activities like conducting stem cell research with UCLA professor for over 2 years, hospital volunteer, Science Olympiad team, and summer research internship at Yale, Stanford, and Johns Hopkins. I also played tennis since I was a kid, and I'm currently the captain of my varsity team. I'm very excited for this interview, and I would love to learn more about Yale. 이런 식으로 자신감도 있고, 내가 이 메이저를 왜 관심이 있었는지, 내가 뭐 이런 인턴십을 하고 점점 더 내가 여기에 인트레스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후에 스템셀 리서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사이드로 테니스가 취미인데 그것 또한 내가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거기서도 캡틴이다. 그리고 인트로와 컨클루션 모두 다 내가 예일에 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강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자신감을 보여주고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 Why this college? Why Yale? 이 질문은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하게 있어야 하는 질문인데요. 그냥 단조롭게 나는 예일이 유명하니까, 나는 예일의 네임밸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내가 이 전공에서 어떤 교수님과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 이런 클럽 활동을 조인하고 싶은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bad answer부터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why are you interested in Yale? Yeah, so I'm interested in Yale because Yale has a really high name value and it has my major, biomedical engineering. And I love this location too. I've always lived in California, so I want to see the snow.
And I want to meet a variety of new people from diverse countries and diverse cultures. I'm super looking forward to it. 자, 여기서 한번 보셨을까요? 조금 더 exciting한 톤이 느껴졌어도 굉장히 단조롭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나만의 것들을 한번 넣어야 되는데요. 나는 예일을 왜 원하는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일에서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good answer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I'm really interested in Yale's focus on world-class research. I hope to participate in STARS and conduct research on stem cells. I spoke with Dr. Yang about her stem cell lab, and given that her research project aligns with my interest, I hope to reach out to her and conduct undergraduate research. Also, because I've been always the president of my class every year in high school, I hope to continue to use my leadership skills and passion to help others by participating in student government to better the campus climate, especially the underrepresented students in STEM who are often marginalized and underserved on campus. I specifically saw the Yale student government hosting a few years of ethnic minorities in the engineering department, but not for the homestyle field. So I hope to create an inclusive event that benefits all STEM majors. So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는 biomedical, specifically STEM셀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관해서 내가 예일에 있었던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할 의견이 있고 또 그에 반해 나는 사이드로 리더십 퀄리티가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을 사용해서 underrepresented minorities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예일의 커뮤니티를 더 better 하고 싶다 give and take로 조금 더 강한 answer가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제 why do you want to pursue this major? 이 major를 왜 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도 자주 나오죠 왜 이걸 공부하고 싶은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나란 사람은 이런 전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떤 동기에서 시작돼서 내가 이 전공을 왜 공부하고 싶은지 후에 나는 이 전공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대답을 할 때 나는 그냥 컴싸? 바이오? 유명하니까 이걸로 돈 많이 버니까 이런 단순한 대답이 당연히 아니겠죠 자, bad answer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So, after seeing my mom fighting cancer when I was young I wanted to become a doctor So I started volunteering for the LA hospital to pursue the research on stem cells and these experiences further deepened my passion to become a biomedical engineer. 자, 여기서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었고 내가 왜 공부하고 싶은지 얘기가 있죠. 하지만 굉장히 surface level입니다. 물론 나의 어머니 얘기를 넣어서 조금 더 personal 할 수는 있어도 이거는 굉장히 얕은 레벨이에요. 그에 반해 good answer 한번 들어볼게요. My mom fought cancer when I was a kid and witnessing her going through the struggles. I realized how harmful the cancer cells were. I then became interested in other types of cells and came across stem cells which blew my mind because they're helpful for the humanity unlike cancer cells. Ever since that I strive to learn more about biomedical engineering which led me to create a science Olympia team in my school and activities sought for hands-on experiences in the medical field. I reached out to professors and received the research internships. So because of this, after graduating from the biomedical engineering from Yale, I hope to become a stem cell researcher, specifically to improve the humanities in the healthcare industry. 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 정확히 왜 스템셀인지, 바이오메디컬을 해서 내가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5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질문. What accomplishment are you most proud of? 어떤 활동에 가장 자부심을 크게 느끼나요?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인터뷰를 한 경험에서는 그냥 나는 이런 게 가장 좋았다. 여기서 가장 나는 리더십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조금은 단조로운 대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bad answer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I created a science Olympia team in my school and after 2 years, we won the state championship. 끝! 이런 식으로 조금 단조롭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정확히 내가 리더로서 뭘 했는지 내가 리더로서 경험을 했던 스페시픽 에피소드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터뷰어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good answer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I'm most proud of creating the first ever science Olympia team in my school and winning the state championship of this year I'm especially proud of establishing the team in my school more than the state title because it was a very rigorous process to create the team and reach our goal. I had to communicate with my school principal to recruit a Science Olympian coach and this took about 3 months to find and persuade teachers in my school. After forming the team, I had to develop a curriculum for our team to study and practice for the Science Olympiad. Fortunately, through collective efforts with my teammates and coach, We were able to win the state championship within just two years. Hard work definitely paid off, so I'm very proud of our team of making this far.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그냥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좀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듣는 입장으로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듣고 싶은 건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뭐 교장한테 가가지고 이런 거를 니고시를 했어야 됐다, 펀딩이 필요했다, 내가 이 정도의 학생을 리크루스를 했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Any questions for me?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보통 학생들이 질문 없는데요 이런 학생들도 종종 있지만 얕은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잠은 많이 잡니까? 아니면은 컴피티션이 셉니까?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들 또한 머리를 써서 내 훅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메이저, 리더십, 그리고 캐릭터 이 세 개를 얘기를 하는 것 중 내가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내가 혹시 리더십을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다 라고 했으면 질문을 리더십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서 더 얘기를 해도 좋고요. 예를 들어 나는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쌓아왔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혹시 예일에서 클럽을 만들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라는 식으로 내 리더십을 조금 어필을 한다든지. 저희가 저번에 맡았던 학생이 인터뷰어가 스포츠, 베이스볼을 좋아하는 인터뷰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또한 스포츠를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캐릭터 빌딩을 위해서 스포츠 쪽으로 많이 에디셔널 퀘스천을 넣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나도 수영을 한다, 근데 내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너 또한 야구를 한다고 들었다, 예일에서는 내가 스포츠를 계속 펄수하고 싶은데 그런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나의 캐릭터 빌딩 또는 공감대 형성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제 그냥 질문 한 두세 개 물어보고 아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그냥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대답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듣지 않고 오케이 다음 질문 이렇게 로봇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나는 그 대답에 맞춰서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를 열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인터뷰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인터뷰에 관해서 자세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영상에서는 제가 샘플로 bad answer versus good answer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걸 딱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감도 잡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어렵다, 나는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내가 향상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인터뷰는 굉장히 personalize 해야 되고 훅 또한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과 이메일 남겨주시고 또 트레이닝이 필요하시다면 인터뷰 트레이닝 또한 저에게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